네, 오늘 능곡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가 유난히 능곡초를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나와 계신 모습에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날려갈 듯이 작은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문제는 저희가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뒤로 해놓고 나서 학교 통학 문제를 뭘 거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들 측과 그리고 하청업체 측에도 저희가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문제들 중에서 특히 이제 메인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후문 쪽, 후문 쪽의 교통 문제 그리고 신호등 문제 저희가 깊이 좀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아이들 안전 우선으로 저희가 좀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교를 통해서 예산을 따온 내용들 중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바닥 신호등을 깔자라고 해서 예산을 전에 그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능곡초 앞에 필요한 부분의 모든 곳에 바닥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보고 다니는 아이들 걱정되시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신호등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안전 문제 함께 검토해서 반드시 해답을 내놓겠습니다.